저는 포플의 공동대표 신가인 박건우입니다. 네, 저희 회사 이름은 포플이고요. 이 회사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는 포지티브, 피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. 포지티브의 포, 그 다음 피플의 플, 그래서 포플인데 말 그대로 저희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로 이뤄진 팀이에요. 저희가 원래 친구거든요. 친구인데 되게 서로 재밌고 마음도 잘 맞아가지고 팀을 결성하게 되었고, 저희가 가진 이 긍정적 에너지로 뭐라도 좀 할 수 있겠다, 우리가 이 긍정적 에너지를 세상에 좀 더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, 주변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,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즐거움과 그리고 웃음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. 저희 슬로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려면 나부터 웃자 라고 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서비스는 마스크 무료 자판기 미오스크입니다. 사람들이 예전부터 미세먼지, 요새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마스크 착용 문제에 있어서 좀 여러 웃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.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저희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마스크 무료 자판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 마스크 무료 자판기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, 사람들이 마스크 무료 자판기에 다가오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되고, 그 광고를 보게 된 수익의 일부를 마스크로 나눠드리면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여러 군데 실험을 좀 다녔었는데요. 저희가 맨 처음에 구청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, 특히 병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나 저희가 뒤에서 좀 몰래 지켜보는 때가 있었는데, 사람들이 마스크를 공짜로 받아갈 때 저희 생각보다 의외로 더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도 뒤에서 되게 숨어서 되게 기뻐했던 순간이 좀 생각납니다. 저희는 더 즐거운 한국, 더 웃음이 넘치는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포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